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잖아.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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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요? 어? 저기! 어? 토마토와 고추 그리고 피망 같은데? 또나나나! 붉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잖아! 채소들은 말이야 햇볕을 쬐고 또 물을 마시면서 쑥쑥 자라게 된단다. 그리고 또 땅속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색소를 가지게 돼. 그 색소 때문에 브로콜리와 같은 초록 채소는 점점 더 진한 초록색을 갖게 되지. 또 토마토, 고추, 피망과 같은 붉은 채소들은 말이야 처음엔 초록색이었다가 익으면서 점점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채소마다 다른 색소가 바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힘인 거지. 채소들을 화해시킬 방법을 찾았어요. 햇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초록 채소가 최고라고. 얘들아 알았어. 너희들이 다른 이유 뭔데? 뭔데? 몸 안에 있는 색소 때문이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니까 서로 잘나고 못나고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지 마.